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니 근데 넌 안 들어가고 왜 여기 서 있니? 아, 집사람을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. 어머, 어머니 오셨어요? 아니 너 그게 뭐냐? 당신 그게 뭐야? 어머 왜 그래? 이리 와. 빨리 이리 와. 들어와봐. 너 정말 왜 이러니? 응? 내가 뭘 어때서? 아니 당신이 문상 간다 그래서 검은 옷 입고 나갔잖아. 네가 외국 영화 배우냐? 아니면 왕비야? 남들은 다 보고 멋있기만 하다는데 뭐가 어쨌다고? 다 시끄러! 또다시 이따위를 굴었단 그 짱인 줄 알아. 뭐야? 당신 말 다 했어? 아, 그러니까 내 말은 자연스럽게 남들 따라서 하란 말이야. 미쳤어?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. 어떻게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? 어서 유치원 가야지. 세수하고 옷도 갈아입어야지. 아유, 조용히 좀 해. 이혼하자. 지금 뭐라 그랬어? 이혼하자 그랬어. 미쳤어? 저녁 때 서류 준비해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아 참, 웃겨 정말. 누가 뭐 이혼하자 그러면 겁낼 줄 알고? 정말로 이혼하자는 거야? 나도 지쳤다.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아. 유리는 내가 키울게. 그리고 당신한테는 이 집 값의 3분의 1은 주겠어. 여보, 당신 정말 왜 그래?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면 되잖아. 세 가지 조건이 있어. 뭔데? 첫째는 아침에 날 배웅해달라는 거야.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비를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거야. 아니 파출무비만 해도 얼만데? 그럼 그냥 이혼할래? 아니야, 그냥 할게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야? 운동을 같이 하자는 거야. 할 수 있겠어? 알았어. 여보 일어나. 진짜. 엄마 왜 그래? 아휴, 알았어. 쓰레기 봉투 좀 갖고 가. 이제부터 그런 건 네가 버려. 엄마 왜 그래? 손. 잠깐. 안 하기 싫다고 해서 달리기로 바꾼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래. 힘드니까 그렇지. 세 번째 약속인 거 잊어버렸어? 일로 와. 잠깐. 네. 유리 데리러 안 오셔서요. 집에도 전화 안 받으시고. 그만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.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? 몇 시인데 그때까지 잠을 자냐고. 아유 안 하도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서 그러지. 이런 한 번만 더 있으면 끝장인 줄 알아. 에이? 그리고 오늘 아버님 제사인 거 알지? 그럼 뭐 날더러 가서 일하라는 거야? 안 하면 언제까지 공주 노릇만 할 거야. 어서 와. 근데 너 어쩐 일이니? 오늘 제사라면서요. 너 그럼 일하러 왔니? 네. 잘됐다. 어디 들어가서 저 갈비 좀 다듬어서 재라. 아, 어머니! 아, 저 그런 거는 못해요. 아,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만져요. 너 그럼 갈비 한 번도 안 해먹어봤니? 그야 아줌마가 만들어주고. 아줌마? 너 애 하나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주육신 멀쩡해가지고 파출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?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냐고요. 안 똑같으면은 너랑 하늘에서 내려온 손녀라도 된다든? Yes. 전 원래부터 그런 거 못해요 어머님. 아이고. 그래서 운동까지 따라다니는 데다가 시댁에 가서 일도 한다고? 그럼 빨래 청소 혼자서 다 해? 미쳤어. 맡긴 돈 무조건 쓰고 보는 거지. 어머 얘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나온다. 등천에 돌아섰네. 할렐루야로 말했지. 더 이상 반 않게.
저기 혹시 모델 아니신가요? 아, 아닌데요. 자, 앉게 해주시면 제가 따라드릴 수도 있는데. 그럼 앉으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자, 아니 무슨 커피를 드시고 계셨어요? 예, 사과라서 그런지 분위기 괜찮더라. 다음에 미술관에 같이 가자는 거 가도 될까? 아유, 가지 뭐. 겁날 거 없잖아. 아유. 이게 뭐야? 밥이지 뭐야? 생활비가 모자른데 어떡해. 생활비가 모자라? 어디다 다 쓴 건지 말해봐. 유리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걸 어떻게 살아? 유치원 괜히 비싼 데다 먼 데로 보내지 말고 동네 유치원 보내. 바이올린 피아노 둘 중에 하나만 시켜. 그리고 개인 레슨 시키지 말고 상가 피아노 학원으로 보내. 말도 안 돼. 약속한 거 그새 잊어버렸어? 그리고 가게 붙었어. 아줌마, 나 커피 좀 한 잔 올려주세요. 네. I'm so I don't care just a bird up in that tree, Diana. 발 마사지 피? 아, 요새 일 많이 하니까 피곤해서 받은 거야. 근데 이 옷값은 뭐야? 이 카드에 나온 이 옷값은 뭐냐니까? 아, 신경질 나니까 그런 거지. 그럼 스트레스 받는데 날더러 그렇게라도 풀어야지. 그냥 죽으라는 거야? 뭐야? 안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. 오늘 미술관 구경 정말 시켜주시는 거예요? 그럼요. 지금 가시죠 뭐. 전 결혼 안 한 줄 알았어요. 아, 그래요? 왜 안 오지? 금방 오겠죠. 저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죠 뭐. 여기 미술관이 아니잖아요. 아, 참. 분명히 이 도로로 왔었는데. 잠깐만요.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아, 거기가 어디야? 아, 그럼 이거 내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? 모든 예술 작품의 근원은 이 자연이라고 할 수 있죠. 아,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전화 한 통만 할게요. 너! 하지 마세요. 왜요? 전 지현 씨하고 단둘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이러지 마세요. 놀고들 있네. 여보. 아, 왜 이래요? 너 남편 있는 년이지? 어머머,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예요? 너 그 반지, 귀걸이, 목걸이 다 우리 남편이 해준 거지? 뭐예요? 아니에요. 아유, 이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내놔. 이봐요. 아니라고 말 좀 해줘요. 아니라면 내가 믿을 줄 아니? 어? 어서 못 내나? 이 사진 네 신랑이 보면 좋아하지 않을걸? 어, 뭐야 이거? 왜 이래요? 아니 저... 나 아무 잘못도 안 해서 왜 이래요? 만난 여자가 몇 명이야? 그 도대체 직업은 몇 개야? 안 세봐서 잘 모르겠는데요. 여보! 무슨 일이야? 어떻게 된 거냐고!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세요. 그냥 그림 보러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간 것뿐이라고. 정말이야. 그림은 무슨 그림! 어? 그만하자. 보따리 싸. 여보, 내가 잘못했어. 다시는 안 그럴게. 당신하고 약속한 세 가지 철저하게 지킬게. 어? 매일 아침 밥도 하고 빨래 청소 내가 다 할게. 그리고 쓸데없이 나가지도 않을게. 여보. 아유, 예뻐진가 봐. 제대로 근신 중이네. 아유, 약 올리지 마. 안 그래도 열받아서 돌아가실 지경이야. 참, 너 목돈 있다 그러지 않았어? 남편 거? 아니, 통장은 있지. 그런 돈 있으면 은행에다 두지 말고 이자 많이 주는 데다 맡기라고. 20%가 넘는데. 네, 여보세요? 나다. 아, 예, 어머니. 오늘이 너 귀 빠진 날인데 알고는 있었어? 아, 예. 미역국은 얻어먹은 거야? 네. 저 어머니, 저 지금 일하는 중이거든요. 거짓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아이고, 속 터져. 아이고, 속 터져.
이거는 마누라가 아니고 애물단지지. 좀 이르게 한데 좀 저녁 같이 먹으면 어떨까? 유리 데리고 좀 나오지. 유리가 배고프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. 아유, 자기 그냥 집에서 먹어야겠는데? 알았어. 그럼 그냥 집에서 먹지 뭐. 야, 오늘 저녁 메뉴는 뭐지? 카레라이스. 아, 유리하고 나는 밥 먹었으니까 당신 혼자 먹어야겠네. 나 카레라이스 양 냄새 나서 싫어하잖아. 촌스럽기는. 왜 이렇게 촌티를 내고 그래? 누가 요새 카레라이스를 못 먹냐? 아, 그럼 그냥 밥만 줘. 밥도 이게 다란 말이야. 알았어, 라면이라도 끓여올게. 저 전기예금 통장 좀 가져와봐. 아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은행 통장이 아니잖아. 은진 파이낸스? 이거 지난주에 부도 났다고 떠들던 회사 아니야? 그게 다른 데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맡겼는데. 뭐? 4억이나 되는 돈을 저도 몰래 날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? 생활비가 모자르니까 돈 벌려고 그랬죠. 일주일에 마사지 2번 받고요. 체온관리실 2번 다니고요. 그리고 미장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야 되잖아요. 오히려 돈이 모자른다고요. 그러면 그 돈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라도 한 겁니까? 타격을 받긴 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. 제가 이혼하려는 건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. 전 최소한 제 생일날 미역국 정도는 끓여주는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. 결혼해달라고 1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온갖 선물 공세에 얼마나 사람을 쫄았는데요.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혼을 하자니까 말이나 되는 겁니까?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 할 수가 있어? 처음엔 물론 무조건 아내가 사랑스러웠습니다. 어때? 좋아. 아, 근데 목욕탕 청소 좀 해야겠던데? 말 보고 그거 하라는 거야? 파출부 시키면 안 돼? 알았어. 그냥 불러섰어. 여보세요? 바로 집 앞에 왔어. 도시락을 아주 잘하는 집이 있대네. 거기서 가까워. 아니, 그럼 진작 전화를 하지. 아니, 아니야. 알았어. 내가 갔다 올게. 여보세요? 어, 샀어. 오는 길에 슈퍼 들려오라고? 생리대? 생리명 증명하고 소형으로 한 통. 도대체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하인으로 취직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. 네, 좀 심하긴 하셨네요. 전 더 이상 왕비를 모시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. 주제를 몰라도 한참을 모르네, 정말. 뭐? 주제? 그래! 내가 결혼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진 게 언제적 얘긴데 잘라지냐? 자자, 어? 진정들 하십시오. 그래! 당신 닮은 키 작고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나 만나서 잘 살아봐. 그래, 너처럼 머리는 텅 빈 주제에 얼굴 하나만 믿고 아나무에다 앞뒤 못 가린 여자보다는 못생겨도 제정신 바뀐 여자가 100번은 나! 이혼하고 싶으면 아파트하고 재산 다 나한테 놔두고 나가, 당신이! 뭐야? 너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? 자자자, 그래, 이게 대체 뭐 하는 있어? 겁니까? 발 마사지 막 받고, 손 마사지, 허리 마사지, 허벅지 마사지 다 받아봐! 정말 잘 짓는다 정말. 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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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도. 내가 창피해가지고 내가 정말 여태까지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옥같아 지옥같아. 내가 사라진 것만 내가 못 살아 못 살아.